호숫가 마을. 근데 이 부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디야. 야, 엄마 어디서? 안 보이시면 찾는군요. 안 보이시면. 엄마, 길점을 심으러 가자고. 길점 하러 가자고? 어. 아니, 엄마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급하니까 질게 꾸이들 않고 질게 꾸들 않고 질게 멘틀들 않고 간단하게 엄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마야 부르는 거지.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아 그게 뭐 길다고 성격 아빠 진짜 급하네. 반면 느긋한 성격의 아내. 그래서 매일같이 티격태격 아웅다웅이랴. 어, 뿌려야 저기가 돼. 지금 꽤 심당하라고 심지. 잘 뿌린 거야. 그렇게 경신하게 뿌려가면 안 돼. 아,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 천천히 잘 뿌리고 가야지. 그렇게 경신하게 뿌려가면 돼. 아버님 성격이 많이 급하신가 봐요. 급해. 이렇게 얼렁얼렁 해야 돼. 불 같아, 불. 빨리빨리. 벌써 저만큼 취하셨어요. 빨리빨리는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 아내는 영 못마땅하기만 한디. 너 먹으면 쓴 한 분 어쨌든 줘야지. 너 먹으면 쓴 얘기야 자기는. 그러니까 살살 빨리빨리 가더니 너 먹 조금 좋네. 그러면 저거 또 준다고? 줘봐. 저기 겉이 얼렁얼렁 댕기더니 너무 조금 줬으니까 또 주러 가잖아. 다시 또 얹히잖아. 네. 천천히 이렇게 잘 주고 가지. 저게 뭐 얼렁얼렁 대충 댕기더니 또 주러 가. 부부 일이야 저게. 마음에 충청도 사람 중에 이렇게 급한 사람 없는데 따라님 속 터질만 하겠어. 이뿐만이 아니여. 들깨를 심을 때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디야. 저 뒤에도 이게 다 쭉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놓고 심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면 심는디.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게 쉽다고 저렇게 놓고서 심어. 아, 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세요. 그러게요. 부부가 달라도 어떻게 요렇고름 다를까니. 남편은 느긋한 아내가 답답하기만 한디. 이렇게 밥 하나 띄워서 이렇게 심으면 더 되잖아. 이렇게 싹 놓고서 그냥 파고서 그냥 넣고 이렇게 심으면 나는 그게 더 쉬운데. 그렇게 하자리 아니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지 뭐. 아야, 나 조금 먹을게. 놓고서는 심는 게 쉽다니까. 아이, 자기는 자기들이야.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우니까. 더 드니까 하는 거 뭐가 더 뛰어. 더 드리는 건 이렇게 더 뛰어도 심으면 되는 걸. 해는 넘어가기는 해 다 넘어갔더니 어두워. 그렇게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많으시고 어쩐지 모르겠는데 잔소리 다 먹은 거. 그래? 안 그러더니 왜 오늘 더우 먹었어. 더우 먹었다고? 아! 더우 먹어서 혼자 슬크냐 그러고 잔소리 하려면. 갈려면 나도 갈게. 아, 혼자 하고. 아, 혼자 할 땐가. 저러다 진짜 화났겠네. 그러고 혼자 슬크 할 것 같아. 화나셨어. 진짜 화나셨어. 예. 자켓 티격태격 하다. 왜 이렇게 다 뿜쳐 놓고 다녀 이거. 왜 쫓아와가지고 다 뿜쳐 놓게. 가! 뭐 남남실이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짓거리고 이렇게 한 게 무슨 감정 나서 무슨 뭐 마음에 무슨 거시기도 도각하는 거 아니니까 야, 금방 풀어지고 풀어야지. 그럼 안 풀어지면 아니지 그건. 하하, 요런 토닥토닥은 부부에게 일상인 모양이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밥상 앞에 앉은 두 사람. 그렇죠. 역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대기요. 그래요. 암만 고깃국도 안 말아먹어. 개밥 마냥 왜 말아 먹느냐. 그냥 떠먹어야지 그걸. 말아 먹기는 싫어. 양반이시네요. 예. 하하, 그렇지. 딱딱 맞으면 두 사람이 아니지. 지났다고 하니? 이것도 빵꾸 났네. 어떻게 해서 빵꾸 안 난 줄 알았더니. 근데 요렇게는 따로 국밥이어도 공통점이 하나 있디야.
어떻게 이거 신을 빵꾸 나서도 신어야지 이렇게 타고 이거 요거 그냥 난걸 내비로 그냥 이제 꿈에서 신어야 되는데. 그냥